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토목공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들이 뭐 흙이나 나무를 집을 짓거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아주 특이한 사람은 뭐 그 습실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토목공학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영어로 시빌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여러분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사회 기반 시설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시설물, 그리고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할 만한 고대 유적들 모든 것들이 다 토목공학의 산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중에서도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량은 그 의미 자체에 이미 두 지점을 연결하고 그것을 건너간다는 의미, 연결성의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의미 말고도 두 가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만남과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오작교를 통해서 견우와 진녀가 만나고 또 각 사찰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는 것 같은 무지개 다리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 무지개 다리를 통해서 인간 속세와 부처의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의 통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는 이 다리를 지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리를 건설하는 주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 성직자들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 하나는 교량에는 문명의 그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 철학적인 그 문명의 철학적인 의미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량에서 원숭이 문명과 인간 문명이 충돌해서 결국에는 승리한 원숭이들이 그 다리를 통과해서 인간 도시를 향해 뛰어들어가고 자연재해나 아니면 알지 못하는 어떤 외계 생명체에 의해서 우리의 다리가 파괴가 되고 아니면 해리포터의 마법사들이 먹을 세상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다리를 먼저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다리가 부서진다는 것은 인간 문명이 붕괴되고 그 붕괴된 인간 문명은 다른 문명과 고립되고 지배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명의 변화에 따라서 다리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졌는지 한번 같이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대 아주 먼 옛날에 우리 위의 선조들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두 다리로 땅을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인원이라고 할까요? 그 인류의 선조들이 발길에 닿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생활 터전이고 그들의 문화의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강물을 만나거나 계곡을 만나면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그 반대 미지의 영역을 꼭 정복하고 싶고 모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찾다가 뭐 어디 한 군데에선가 돌무더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강물을 건너갈 수 있고 우리가 가지 못했던 다른 영역으로 건너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유사하게 다른 곳에 있는 돌의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비슷한 징검다리를 만들고 또 그걸 효율적으로 어느 간격으로 놓다 보면 어른 발자국에는 뭐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아이들에게는 너무 먼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가축이 생기면 가축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형태로 다리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구 형태의 돌판도 놓고 그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서 지금 보실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전형적인 교량의 형태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말고도 나무도 아주 훌륭한 교량을 만드는 재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도구가 물건을 다듬고 나무를 자르고 할 수 있는 도구가 발달하면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뭐 나무다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나무 동굴을 엮어서 밑에 지지점 없이 원하는 지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리 형태도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다리들은 지금도 인도나 페루 같은 뭐 깊은 산골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큰 다리나 아주 훌륭한 다리들에 비하면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다리 형태가 지금의 다리와는 그게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부터 출발하게 된 것이죠. 사실 돌과 나무라는 고대 교량을 만드는 다리를 만드는 재료들은 큰 단점이 있는데요.
또 나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썩게되고 아주 그 튼튼한 나무가 아니었다면은 새로 다리를 만드는 주기도 아마 짧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 같은 경우는 우선 돌은 가장 무겁고요. 그 다음에 얇은 형태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얇은 형태로 길게 만들다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은 사용하면서 위에 처지는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균열이 생기고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다리 같은 경우는 크게 이 지점 간격을 크게 두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압축력에 강한 이런 돌의 성질을 어떻게 하면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로마 시대 사람들은 연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아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아치 형태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이 원호를 따라서 지점으로 완벽하게 압축력으로만 전달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 간의 간격과 이 호의 높이를 조절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형태, 원하는 지점 간의 거리를 갖는 교량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과거의 돌다리, 단순한 그런 받침을 두고 직선 형태의 돌다리가 이런 아름다운 원형 형태의 지점, 그리고 지점 거리도 먼 형태의 다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지금 왼쪽 위쪽에 있는 것들은 수도교인데요. 이 수도교는 산에서 있는 산의 뭐 호수나 이런 수원지에 있는 물을 도시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만든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다리들입니다. 이런 다리들을 아치 형태로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도시 형태가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요. 사실 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이런 수도교들은 순수하게 돌만 쌓아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의 기원전에 만든 구조물도 있다고 하거든요. 아무 돌끼리에 부착을 할 수 있는 뭐 시멘트나 아니면 뭐 접착 역할을 하는 어떤 재료도 없이 순수하게 돌만 쌓아서 만든 구조라고 하고요. 이렇게 밑에 지지점 없이 긴 거리를 무너지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두고 사람들은 너무나 진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이런 지지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지구조 이런 다리 형태를 만든 선택자를 두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였고 이런 다리들을 악마의 다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아치 형태의 구조가 이제 뭐 아랍이나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무역을 통해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옛 다리들을 보면 이런 아치 형태의 다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 주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강제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다리를 만들고 시작한 것은 불과 한 2-3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강제 형태의 교량이 최초로 지어진 것이 1700년대 말이었고요. 그 이후에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뭐 영국 중심으로 이런 강제 교량들이 수없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량 분야에서 거의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건설 재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석재 같은 경우는 긴 길이 형태로 줄 때는 휘어지면서 하부에 이런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균열을 내부에 어떤 긴 길이를 갖는 철근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늘어나면서 균열이 생기는 것을 철근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콘크리트와 철근이라는 서로 다른 재료를 가지고 건설 재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실 과거와는 다른 설계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가 갖는 거동이나 그것들이 미치는 상호작용을 설계에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서로 다른 재료들 간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대한 수학적인 연구, 물리적인 연구, 또 콘크리트의 강도를 좀 더 강하고 확실한 강도를 갖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 화학적인 연구, 이런 연구들이 이런 1700년, 1800년대의 건설재료를 통해서 많이 축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건설재료나 설계기술이 발달하면서 제가 발달의 역사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과정에는 수없이 많은 뭐 붕괴사고나 실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다리가 뭐 가장 실패 사례로서는 가장 유명한 다리로
보통 이런 강연이나 이런 데서 소개되는 다리인데요. 타코마 브릿지라는 다리고요. 이 다리는 1930년대, 1930년대에 당대에는 이런 케이블 형태의 교량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그나마 당대의 가장 최신 기술에 가장 최고의 기술자가 설계한 다리로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바람이 지나가는 그 힘에 의해서 다리가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4년 동안 건설을 했지만 겨우 4개월 만에 다리가 1시간 만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 설계를 할 때 그 알려진 바로는 이미 바람이 작용했을 때 하중 변화나 이런 것까지도 이미 다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때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바람이 그 교량 옆면을 타고 지나가면서 생기는 미세한 진동들이 점점점 증폭되면서 결과적으로 구조물 전체를 흔들게 되고 그것이 부서지게 되는 그런 원리는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바람, 그런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구조물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교량이 어떤 변형을 일으키며 어느 정도 바람까지 이 교량이 버틸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수학적인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뭐 큰 교량들이 많이 지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면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케이블이 내려올 때 비가 올 때는 케이블이 빗물을 타고 내려오는데요. 그때 바닷가나 이런 데 있는 교량에서는 주로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그 케이블 뒤로 뒤쪽으로 빗방울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빗방울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전체의 케이블의 그 긴 길이를 따라서 빗방울들이 타고 내려올 때는 그 교량 자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중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하중이나 아니면 바람이 타고 지나갈 때 그 빗물이 바람에 의해서 뒤쪽에 모이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털려나갈 때 그런 무게 차이로 또 미세한 진동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있는 큰 교량들은 뭐 이런 무너질 일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보여드린 대로 뭐 진검다리에서 시작해서 재료적인 것, 수학적인 물리학,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에 과거부터 우리 선배 선조들이 추적해온 모든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발전시켜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뭐 가장 높은 다리, 가장 긴 다리, 그다음에 바다를 건너는 이런 뭐 긴 다리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길게 만들면서 서로 경쟁하고 각 그 나라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가장 긴 다리로는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하는 다리가 해상으로 55km까지 다리로 연결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긴 다리, 높은 다리를 가지고 경쟁해왔지만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술 발전을 해가지고 있는지 현재의 기술 수준과 지금 현재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적은 재료를 가지고 더 안전한 다리를 만들기 위한 그 최적화를, 단면을 최적화하는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요구되는 것이 우리가 당초에 고려했던 부재나 단면의 크기 이런 것들이 처음에 계획된 위치에 제대로 있고 자기 형상을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했던 거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교량, 그 다음에 긴 교량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은 부재들이 있고 그것들이 과연 자기 자리에 적재적소에 있는지를 미리 시공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공하기 전에 그걸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 컴퓨팅 기술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과거에 2차원 평면에 있던 도면들을 3차원 모델로 바꿔주는 뭐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는 기술들이 요즘 연구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공하기 전에 우리가 설계자가 설계했던 어떤 단면, 그 다음에 그 도면을 그린 사람들이 그 설계자가 의도했던 그 단면 형태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설계 도면에 옮겼는지를 시공하기 전에 이런 3차원 모델을 통해서 가상의 화면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무대를 가지고 실제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과다한 외력의 작용했을 때 어떤 변형을 일으키는지를 컴퓨터 구조 해석을 통해서 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료 측면에서도 다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콘크리트 외쪽에 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단면입니다. 콘크리트라고 하면 이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건설재료가 있는 형태의 콘크리트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 몇백 년 되지 않고요. 어떤 시멘트 형태의 분말 형태의 재료를 물을 타서 그거를 뭔가 인공적인 석재를 만드는 기술은 고대 이집트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역사의 콘크리트 기술을 현재는 이런 크고 작은 골재들의 배합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거기에 물을 얼마나 탈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오랜 시간에 그 강도를 갖도록 방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요. 사실 이런 형태의 크고 작은 골재들이 서로 뭉쳐서 어떤 단열 재료를 만들 때 가장 문제점은 한 군데에 균열이 생기면 그런 그 골재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 그 면을 타고 균열들이 진전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그 크고 작은 골재들이 뭉쳐서 만든 콘크리트의 강도는 보통 한 제가 이 단어를, 이 단위를 이제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로 강도 단위를 썼는데요. 보통 한 45 메가파스칼 정도의 일반적인 콘크리트는 한 그 정도의 강도를 갖는데요. 이 그 정도의 강도를 갖는 콘크리트를 좀 더 튼튼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대신에 사람들은 다시 이 재료 성분을 좀 아이디어를 바꿔서 골재들을 다 없애고 이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들의 맞물림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짧은 강선별들을 같이 혼입을 해서 강선별을 통해서 이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서로 맞물림 작용을 하거나 강선별 외에 합성섬유를 사용하거나 유리섬유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섬유를 통해서 이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골재들의 맞물림을 좀 더 강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더 높은 강도 45메가파스칼에 불과했던 콘크리트 강도를 지금은 180메가파스칼로 거의 한 4배, 5배 그 정도까지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일단 높은 강도, 그 다음에 튼튼한 맞물림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철근을 개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될 테고요. 그렇게 되면 더 작은 단면을 쓸 수 있게 되고 좀 더 탄소 발생도 줄여서 좀 더 환경 친화적인 그런 재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시공법에서도 지금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은 3D 프린팅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거의 인력으로 거의 인력이 거의 직접적인 그런 토목공사의 현장을 이렇게 단순한 로봇 몇 대만 가지고도 교량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지금 사람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3D 프린팅 교량은 이미 테스트 교량이 두 가지, 위에 보시는 두 가지 경우처럼 테스트 교량이 나와 있고요. 지금은, 지금 네덜란드의 그 맥스3D라는 그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강제 와이어를 계속 단면을 용접해 나가는 로봇가 한 12m 길이의 짧은 교량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 운하를 건너가는 그런 시공 교량을 놓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간 측면에서도 다리는 보통 계곡이나 강을 건너는 높고 긴 다리 형태를 갖게 되지만 사실 어떤 좀 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깊은 수심을 따라서 밑에 지지하는 구조를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교량의 경우에는 교량 자체에 눈에 보이는 교량 자체에 대한 안전성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그런 측면보다도 깊은 바다 수심에 어떻게 기초를 놓을 것인가가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또 생각을 바꿔서요. 그렇다면 깊은 수심에 기초를 두기 어렵다면 차라리 물 위에 인공섬을 두고 바닷속을 지나는 교량을 보면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부력을 이용해서 교량이 바다 위가 아닌 물속이나 아니면은 소금쟁이처럼 부력을 가진 기초가 바다 위를 건너서 먼 바다와 섬을 연결하는 이런 다리도 미래는 아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다리가 실현되면 아마 제주도도 육지가 연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하나 변화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교량은 차량 중심의 교량입니다. 사람을 위한 교량이 아니라 뭐 물론 차도 사람은 타고 있지만 교량이 처음에 말씀드린 철학적인 의미, 만남과 연결성이라는 의미보다는 단순히 한 지점과 한 지점을 건너가기 위한 통로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설계 기술이 발전하고 재료나 시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예술적인 그다음에 어떤 단순히 한 지점과 한 지점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그 위에서 사람들이 문화를 누리고 만남도 갖게 할 수 있고 그 위에서 어떤 통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량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 있는 교량은 영국에서 실제로 거의 시공 하기 위한 그런 단계까지 거의 단계까지 갔는데 영국 정부에서 이거를 만드는 것보다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성 논리 때문에 백지화된 사례입니다. 사실 이런 교량이 놓였다면 뭔가 제 생각에는 획기적인 교량의 또 새로운 변혁의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몽고메리 스카일러가 한 말인데요. 당시의 한 역사는 교량을 통해서 쓰여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대로 진검다리에서 출발한 단순한 형태의 교량이 기술과 과학과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다른 형태로 변화하게 되고 더 멋지고 더 긴 형태의 다리, 더 나아가서 좀 더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상에 담긴 형태의 다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이 중에서 토목공학을 하게 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을 수도 있고 다른 거를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공부,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새로운 기술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새로운 문화와 과학과 기술과 지식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중에 나올지 모를 통합공학자나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교량의 형태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오전에 와서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습이나 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보면서 굉장히 건강한 기운을 느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건강한 기운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형태의 다리를 만들고 어떤 형태의 역사적인 다리를 만들게 될지 크게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